추석과 가을이 되면 수원의 대표 문화재인 화성 일원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정조의 효심이 담겨있는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길이가 5.7km나 됩니다. 2021년에는 화성은 2022년에는 화옥문에서 진행되었던 미디어 아트 공연이 올해는 이곳 창녕문에서 10월 6일 금요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축제 둘째 날인 10월 7일 토요일 창녕문 건너편 연무대 광장의 모습입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에 한글날 연휴까지 앞두고 있는 토요일 저녁이라 더욱더 활기찬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낮에 수원화성을 지날 일이 많은데 확실히 수원화성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영상은 창녕문 외벽에 조명을 비춰 7시부터 10시까지 40여 분씩 진행이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조명 작품들이 많아서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 공연은 4가지 테마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 창녕문의 역사적 가치와 첨단 기술이 만난 영상 작품을 빠르게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영상이 비춰지는 창녕문을 멀리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연무대 언덕에 앉아서 작품 감상을 했는데요. 외벽에 쏘아진 영상뿐 아니라 지나다니는 차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작품이 완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간 계속해서 이런 멋진 풍경과 영상을 볼 수 있다니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가을엔 제가 사는 수원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축제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더 짧게 느껴지는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